조선시대 여성들에겐 현모양처라는 이름으로 열녀의 삶을 강제했지만 남성의 성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였습니다. 그 시대 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은밀하게 숨겨져 왔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일기나 사설시조에는 남녀 상관없이 내밀한 성체험에 대한 기록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이었던 심노숭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 남천일록이라는 일기를 남겼는데 그 속에는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심운과 유배지에 있어서 딸의 혼례를 직접 치러주지 못한 자책 등 일상적인 기록뿐 아니라 자신의 남다른 성욕에 대해 깊은 회한을 토로하는 모습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가장 괴로워한 것은 성욕을 억제하지 못함이 남들보다 지나친 것이었다. 내 나이 서른 살 이전에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집착하여서 성욕과 관련된 일이라면 세상에 창피한 일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통렬하게 반성하여 극복하려 했지만 끝내 벗어날 수 없었다. 일찍이 내가 세상의 모든 일은 거의 모두 자신이 있었는데 성욕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 대개 실상이 그러하였다. 34살 이후엔 기력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하다. 신유년 이후로는 기운이나 마음이 사그러진 재처럼 되었다. 그는 스스로 성에 관한 집착이나 행위의 정도가 광인이라 자평할 정도였으며 다른 기록에서도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살부터 36살까지 거의 미치광이 같아서 패가망신할 지경이었다. 심지어는 기생들과 논일 때 좁은 골목과 개구멍도 가리지 않아서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다. 나 스스로도 혹독하게 반성도 했지만 끝내 그만두지 못했다. 평생 동안 병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없었다. 소싯적의 글짓기를 좋아한 것, 벼슬 하려던 계획, 정욕에 사로잡힌 것, 세 가지 가운데 정욕이 가장 심하였다. 그는 벼슬에 대한 욕망도 사그라졌지만 끝내 성욕에서 해방되지 못해 기질의 병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3대 시조집 중 하나인 천구영어는 영조 때 김천택이 시조와 가사들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일반 시조뿐만 아니라 성에 관련된 다양한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마흔이 다 된 노총각이 처음으로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심경을 읊은 사설시조도 있습니다. 반 여든의 첫 계집질을 하니 흐릉아롱 우벅주벅 죽을 뻔 살 뻔 하다가 와당탕 달려들어 이리저리 하니 늙은 도령의 마음 흥글한글 이 재미 일찍 알았던 들 길적부터 할 것을 노총각은 첫 경험이 낯설어 당황스러워 하다가 무작정 달려들어 결국엔 성공하여 그 짜릿함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 재미를 일찍 알았더라면 기어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할 것을 늦게 경험하게 되어 후회하는 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천구영원의 또 다른 기록엔 하룻밤을 보낸 이름 모를 남성을 잊지 못하는 여인의 심정을 생생하게 옮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밤에 자고 간 사람 아마도 못 잊어라. 와야놈의 아들인지 지늘게 뽐내듯이 두더지 영식인지 샅샅이 뒤지듯이 사궁의 정령인지 상아대로 찌르듯이 평생 처음이오 흉하고도 얄구져라. 전후에 나도 무던히 겪었지만 정말 맹세하지. 지난밤 그놈을 차마 못 잊어하노라. 여인은 적지 않은 남자를 경험했지만 지난밤 함께한 남성의 노련함을 못 잊어하며 그 행위를 비유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본 남편 그놈은 다 베어버린 논에 서 있는 허수아비 같아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텅 비고 말라비틀어진 놈인데 간부님은 샛별같이 광채가 나는 님이다 라고 하며 남편에 대한 불만과 채서방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선조 때 무관 박계순과 인조 때 그의 아들 박치문이 함경도에서 군관으로 복무할 때 남긴 부부길기에는 군사 업무의 실상 외에
자신뿐 아니라 함께 동행한 사람의 동침 사실까지 기록하였습니다. 박치문은 배정받은 관기 외에 다른 상대들과도 각별한 정을 나누었는데 그의 동침 상대는 기생이나 여종, 주막의 주탕 등 실로 다양하였습니다. 그는 특정 대상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고 어느 달에는 총 7명의 상대와 관계를 가지기도 했는데 대부분 일회성 만남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기록들은 조선이 엄격한 유교국가였지만 백성들의 성에 대한 관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유로웠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